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드라마로 하이라이트 TV가 찾아온다. 히로에라. 드라마로 느끼는 감성의 모든 것. 하이라이트 TV 프로그램 예고. 생선을 팔아 억척스럽게 예. 의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온 복수. 당신 샤워 안 했어? 하지만 남편 기적은 복수를 무시하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. 머리도 싹싹 감고 냄새나. 면박만 주기 일쑤인데요. 게다가 복수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. 두 번 다시 내 마누라 만나면 그땐 진짜 죽는다. 예? 이 사실을 알게 된 복수는 기적과 이혼하리라 다짐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며 결국 기적을 용서해 주기로 하는데요. 그런 복수의 앞에 나타난 남자 기럭. 바람 핀 남편 뭐 좋다고 붙어 살아요.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가 바람을 필까. 뭐야? 그쪽 얼굴 보니 우리 신랑한테 꼬리치기도 생겼네. 사돈 만말하시네. 뭐야? 복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럭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게 되고. 사람 몸 아플 때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? 복수와 기럭은 서로를 위로하며 정이 듭니다. 마룻바닥에 걸레가 바짝 말라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. 내 신세 같아서. 그런데 기적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복수. 저다 멍청이. 과연 복수는 기적에게 따끔한 복수의 맛을 보여주고 기럭과 행복할 수 있을까요?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은 하이라이트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1일 드라마는 하이라이트 TV.